짜자자자자자. 얘가 비밀 문은 아니고요. 오, 네. 넓다. 넓죠? 오. 원래는 없었지만 원래 계시던 분이 만드신 거예요. 사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. 아이고, 만들었어요. 방바이잖아. 네. 그냥 정말 딱 좋은 방이다. 딱 좋은 방. 에어컨 다 있네. 여기 또 이렇게. 속이 뭐야? 어머니가 힐링할 수 있는 발코니. 발코니도 예쁘게 다녀놨어요. 다 갖췄어요. 그러니까 아직 비밀의 문은 안 나온 거죠? 안 나왔습니다. 아니 근데 그냥 평범한데요? 이게 뭐가 비밀의 문이야? 파우더룸 여기 있고 네. 이거 열리나? 열려야지. 아 열리네. 아, 열리네. 열리네. 아 이거 드레스룸이 또 있네. 와 넓다. 여기까지 있어요. 여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? 안 열릴 것 같은데요? 안 열려 저건. 저건 안 열려. 아 열립니다. 열리네. 열립니다. 열려? 이런 깨알 수납. 아 재밌다. 여기 화장품 같은 것들 뭐 샴푸라든지 그런 거 시계 같은 것도 되고. 되게 안 열릴 디자인이었는데 이거 넓지. 화장대도 따로 가져오실 필요 없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. 전 제일 좋은 게 사실 방 안에 화장실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깔끔해요. 깔끔해. 깔끔해요. 깔끔하죠. 만약에 이 방을 어머니가 쓰신다면 딱히 혼자만의 화장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. 이제 이쪽 문을 열어봤으니까 네. 다른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. 아 저기 또 문이 있군요. 네 문이 많습니다. 방 많아. 방 많아. 진짜요? 방 많아. 자 복도 갑니다. 복도 갑니다. 이렇게 문이 있는데 하나 안 열리면 진짜 웃기겠다. 그러니까. 비밀의 문. 이 문은 열립니다. 딱 아이들 방으로 쓰기 딱 좋은데요? 딱 좋아요. 깔끔해요. 여기 장. 어우. 아이가 있어요. 열리네요. 붙박이 장도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옷장이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. 또 이 붙박이 장이 있어서 여기가 큰 애 방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다 열리네요. 다 열려요. 다 열리고. 근데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 없다는 없어요. 게. 노 에어컨. 에어컨은 달면 되죠. 달면. 달면 되죠. 자 이제 다른 문으로 가보겠습니다. 조명 괜찮네. 조명 뭐야? 아 예쁘다. 조명 보죠. 네. 이게 어머 어머 열리고 닫히네. 와. 어 밝게하려면 열어놓고 이렇게 은은하게 하더라고. 물재가 여기 쓰기는 괜찮지 않나? 괜찮을 것 같아요. 뭔가 장난감도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.